이번 수업은 중급 3년차 서비스, 3년차의 무인은행 보험 코딩 실습, 은행과 보험 무인 시스템이죠. 이 수업 이전에 여러분들이 학습해야 될 것은 블록체인하고 CycleJS, 그리고 바람직하기로는 여기 있는 것들도 같이 보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필수인 건 아니고 여기 있는 것들도 보는 게 또 바람직합니다. RxJS는 꼭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Node.js나 npm 웹팩에 대한 시리즈도 보셔야 되고 JavaScript ES6, 그죠? 그리고 TypeScript나 CSS나 이런 것들 웹 프로그래밍 기초 공부하셔야 됩니다. TypeScript 과목도 어디 있을 텐데. 어디 들어가 있나요? 아, 여기 있군요. 타입스크립트 과목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앵귤러하고는 직접적인 상관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앵귤러 기초 중급을 보시면 아무래도 공부하는 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걸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게 훨씬 좋습니다.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구는 우리 CycleJS를 이용 프레임워크를 이용할 거니까 CycleJS 쪽으로는 공부를 시리즈를 완전히 다 보셨어야 됩니다. 근데 CycleJS를 보기 위해서는 RxJS 기본 지식이 있어야 되고 RxJS를 공부하려면 Node.js나 npm, webpack, JavaScript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죠. 또 이런 것을 공부하려면 밑 위에 웹 프로그래밍 기초를 하셔야 되니까 프로그래밍 기초, 자바스크립트 기초 이런 수업들을 다 들으셨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래밍 측면에서는 그렇고 프로그래밍 외 다른 측면에서도 또 공부를 좀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간략하게 제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에 수학을 많이 씁니다. 수학인데 중반 이후부터는 수학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학하고 통계학하고 그리고 회계도 그리고 금융공학 이쪽 공부들 지식들이 있으면지 중반 이후 수업부터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될 겁니다. 중반까지는 그거 말씀되죠.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관련 지식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목표부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딩하려고 하는 목표가 뭔지 목표로 하는 어플리케이션은 어퍼의 기능 다음에 첫째는 어디서나 그러니까 글로벌 뱅크 그래서 전 세계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이용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예를 들어 우리은행이나 농협이나 이런 은행들은 한국 내에서만 이용을 할 수가 있고 물론 이제 해외의 ATM 기계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은행의 카드를 이용해서 쓸 수도 있긴 합니다만 그건 신용카드 기능이죠 은행 자체의 기능이 아니고 그리고 한국의 어떤 농협을 이용을 했다고 해서 어디 뭐 일본의 어떤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는다거나 하는 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어플은 글로벌 뱅크로서 전 세계 어디서나 동일하게 이용을 할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각종 수수료가 없는 겁니다. 수수료가 제로인 은행이죠. 수수료 대표적인 것이 이제 신용카드 같은 경우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나 혹은 환전 수수료 외환이죠 외환 환전 수수료나 혹은 뭐 송금이나 뭐 입출금도 심지어 우리 같은 자기 거래은행이라 하더라도 일요일이나 이런 때는 또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거나 같은 은행에도 아니던 입출금 수수료나 송금이나 외환 달러로 환전할 때의 수수료나 달러를 또 한국 돈으로 환전할 때 수수료나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죠. 달러 같은 경우는 달러를 살 때와 팔 때의 가격이 같은 겁니다. 그런 형태의 은행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은행을 구현을 하는 거고 그런 거죠. 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글로벌이고 다음에 수수료가 제로인 이런 은행을 구현하는 건데 근데 이런 은행이 상당히 뭐 단순하긴 합니다만은 이걸 한마디로 하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한마디로 줄이면은 전 세계 어디서나 카드 수수료가 없는 카드 수수료가 없는 카드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줄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카드 수수료가 없는 신용 미직불 카드. 한국에 있는 돈을 미국에서 달러로 찾을 때나 일본에서 엔화로 찾을 때나 카드 수수료도 없고 환전 수수료가 없는 거죠. 수수료 없는 카드. 이게 우리가 목표로 하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근데 이 말은 아주 간단한데 상당히 이게 막상 코딩해 보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한 그래서 이제 수단이죠.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 목표를 위한 수단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첫째는 이런 수수료가 없을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비용이 없어야 됩니다. 은행의 비용, 은행의 고정 혹은 유동 비용이 없어야 되죠. 비용이 제로여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말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말은 결국 임직원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임직원이 없고 고정이나 유동자산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유동자산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여기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죠? 그러면 이제 고정 유동자 비용이 없고 자산이 없고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니까 이 화폐의 위변조가 불가능해야 됩니다. 화폐의 위변조가 불가능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게 전 세계 어디서나 사용할 수가 있죠. 전 세계 어디서나라고 하는 말, 이 말에서 온다는 것은 이 말은 결국 화폐의 위변조가 불가능해야 된다는 거고 수수료가 없는 이라고 하는 이 말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수수료가 없다고 하는 측면 1항부터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나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자동화돼요. 그래서 자동화 시스템. 따라서 이게 이제 무인은행이죠. 오토노머스 뱅크입니다. 스뱅크가 됩니다. 단순하게 은행 서비스를 만 자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 대출 심사라든가 심사라든가 신용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도 자동화돼야 되는 거죠. 등등이 다 자동화돼야 되니까 심지어 이제 외환 그러니까 국제 금융 시세 파악이나 분석 이런 한국 돈이 런던 금융 시장에서 얼마에 팔리는지 한국에게 원화 혹은 영국의 파운드화가 중국 샹하이 금융시장에서 얼마에 팔리고 있는지 위안화로 얼마로 팔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제 화폐 위변조가 불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암호화폐 블록체인 알고리즘을 써야 됩니다. 근데 블록체인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어떤 단점이 있는 것이 무슨 단점이냐니까 너무 블록체인 알고리즘은 비트코인과 같은 비트코인 혹은 얼트코인이라고 그러죠. 얼트코인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이 반드시 필요한 알고리즘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얼트코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말은 거래의 비용이 반드시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수수료가 없는 이라고는 일항에 이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블록체인 알고리즘 외의 다른 암호 알고리즘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른 알고리즘을 쓰는 것이 이제 있는 것이 해시 그래프 같은 경우가 그와 같은 어떤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해시 그래프 같은 경우가 이런 수수료 없이 어떤 거래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나요? 이게 이렇게 해야 되네. 그래서 얘하고는 좀 당겨 놓을게요. 해시 그래프 알고리즘이 이제 그런 블록체인의 단점을 보완을 했는데 그래 3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3세대 블록체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러한 블록체인 해시 그래프는 특허 기술이에요. 특허 기술이라서 쓸 수가 없습니다. 아쉽게도
블록체인의 단점을 해결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4세대 기술을 이용할 겁니다. 4세대 기술은 오픈해시라고 하는 거죠. 오픈해시에 대해서는 해시 그래프 블록체인 수업에 설명이 다 되어 있으니까 블록체인 수업을 받으셔야 됩니다. 듣고 오셨어야지 이 수업을 여러분들이 쉽게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4세대 기술인 오픈해시를 통해서 화폐의 위 변조가 불가능하게 이렇게 구성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모든 것들이 심사가 자동화된다는 것, 대출이나 신용평가 등의 이런 것들이 자동화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 AI 시스템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동화는 결국 AI 시스템을 의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겁니다. 기본적인 거고, 그러면 이런 목표를 이제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게 되고, 목표는 이거 하나입니다. 간단하죠. 전 세계 어디서나 카드나 환자 수수료가 없는 그런 직불카드 기능을 갖는 그렇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은행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은행이고 물론 이제 신용카드를 쓴다고 하는 것 자체는 그게 자체가 사실상 대출 메커니즘입니다. 대출 수수료가 없는 것 같은데 대출 이자를 지불하죠. 누가 지불하느냐니까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물건을 판매한 사람에게 그 대출 이자율을 부과하는 방식이에요. 그게 신용카드입니다. 대출은 내가 받는 건데 내가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로 어디 편의점에서 콜라를 한 병사 먹는다. 그러면은 그 콜라 가격만큼 제가 대출을 받는 거예요. 카드 회사로부터. 근데 그 콜라 한 병에 그 돈에 해당하는 대출 이자를 내가 내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그 콜라를 판매한 사업주가 내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게 신용카드입니다. 어쨌거나 그리고 이것도 지금 현재의 신용카드는 결국은 누가 부담하는지를 숨겨놨을 뿐이지 대출 수수료 카드 환전 대출 수수료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이죠. 대출 수수료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게 없는 걸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는 거는 그럼 실제 구체적으로 코딩은 어떻게 할 것인가? 코딩하는 코딩 수단입니다. 수단 코딩 도구부터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이걸 진행해 나가는 방식 메커니즘도 또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코딩 도구는 첫 번째 이제 VS 코드 잘 이 수업 받고 있는 분들은 VS 코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죠. 그리고 그다음 두 번째는 먼저 타입스크립트와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할 겁니다. TS와 JS 언어를 이용하고 그리고 이제 내부 메커니즘에서는 이제 고 언어도 약간 이용합니다. 고 구글에서 만든 고라고 하는 언어를 이용할 겁니다. 크게 세 가지 언어를 이용하는 거죠. 물론 이제 파이썬 AI 쪽은 파이썬 언어를 쓰는데 파이썬은 그 모듈을 가져다 쓸 뿐이니까 우리가 파이썬으로 직접 코딩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다 TS와 JS. JS 같은 경우에는 ES8 정도 하죠. 그러니까 ESA 2017년 버전입니다. 그렇죠? 2016년 17년 버전이 7인가? 그렇고 2016년 버전이 6인가? 그렇게 되죠. 아니다. 2015가 6였는데. 하여튼 최근 2016년, 2017년 정도 버전을 이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타입스크립트를 주로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프레임워크도 또 세대입니다.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코딩하는 것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코딩 메커니즘이자 라이브러리를 제공하는 거죠. 코딩 메커니즘과 라이브러리나 사이클 JS를 이용하겠습니다. 사이클 JS 이건 상당히 특이한 겁니다. FRP 방식이라고 이해하는데 Functional Reactive Programming Mechanism입니다. 아마 이 수업을 듣는 분들은 다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니 들어보셨다고 한다면 제 수업을 들어보셨거나 그랬을 텐데 그렇지 않고는
자체적으로 사이클 JS를 들어오셨다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욕을 쓸 겁니다. 굉장히 간결합니다. 간결하고 굉장히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진 프레임워크예요. 정말 프레임워크인데 아름답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제가 사이클 JS가 처음입니다. 앵귤라나 비교한다면 앵귤라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앵귤라를 어떤 보잉 747, 787 이렇다고 한다면 사이클 JS는 세스나와 같은 경비행기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밖에 까치가 저보고 놀러 나오라고 막 부르고 있는데 저는 안 나갑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쓰는 것 이거 외에도 쓸 것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텐스플로우라고 하는 것도 쓸 겁니다. 이거는 구글에서 만든 구글이죠. 구글에서 만든 머신러닝 툴입니다. 머신러닝 도구. 이걸 이용해서 굉장히 다양한 우리가 AI 모듈들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판단하거나 분석하거나 금융기관 내에 은행 창구에 직원이 근무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본사에도 많은 직원들이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금 이자율을 결정하고 대출 이자율을 결정하고 보유자산을 투자하고 투자 수익을 분석하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데 그런 일들을 요 텐스플로우의 모듈로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처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주요한 것들이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요것들에 대해서 사이클 JS 수업은 듣고 그리고 블록체인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되죠. 블록체인인데 4세대 블록체인입니다. 4세대 포지 블록체인. 아마 이 수업 듣는 분들은 블록체인 수업도 듣고 오셨을 거예요. 오픈에시에 대한 공부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암호화 메커니즘도 있죠. 암호화 메커니즘은 블록체인하고 좀 다릅니다. 근데 암호화는 크립토죠. 크립토 메커니즘은 이거는 워낙 많이 알려져 있는 거니까. 그래서 메커니즘. 메커니즘 이렇게 되나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샤256을 쓸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거래를 기록하고 저거 하는 것들은 다 블록체인 알고리즘하고 같습니다. 오픈에시하고 그러니까 블록체인의 세대별로 차이점이 있다고 하는 거는 거래를 기록하는 메커니즘의 차이점이지 그래 그 자체를 이루어지게 하는 메커니즘, 그건 암호화 메커니즘입니다. 그래 A와 B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암호화 메커니즘이고 A와 B 사이에 발생한 거래를 기록하는 것은 블록체인 메커니즘입니다. 오픈에시도 마찬가지 그러한 거래를 기록하는 메커니즘이고 거래 자체를 가능하게 하는 것, 상대방이 나에게 주는 돈이 가짜 돈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은 이런 암호화 메커니즘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를 이용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지금 제가 지금 강의를 녹화하고 있는 시점이 2018년 중순인데 1월 중순인데 6월 말까지 해서 약 45일 정도에서 50일 정도에 끝낼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을 끝내고 그리고 세부적인 코딩들은 좀 계속 진행을 해 나가죠. 그래서 지엽적인 부분들은 시간이 좀 걸릴 거고 전체적인 골격들, 전체적인 시스템이 동작하는 것은 2018년 2월 중순 정도의 결과가 나올 겁니다. 물론 이제 그것이 실제 은행으로 동작을 하는 것은 또 별도의 일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또 조직도 필요하고 그 소스 코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관리위원회도 필요하고 그리고는 각종 암호화 메커니즘이 제대로 어떤 보안상으로 보안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검증 과정도 필요하고 그거는 완전히 별도의 문제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일단 요 동작하는 모형을 만들어내는 것은 다음 달 그러니까 2018년 6월 달 정도에 말경에 동작을 그리고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코딩을 진행하는 방식도 조금 다른데 이건 오픈소스로 진행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코딩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건 오픈소스니까 이건 오픈소스고
오픈소스이고 두 번째 오픈소스니까 공동 창업, 공동 코딩이고 스웨이가 먼저 이렇게 전반적인 골격을 잡아 나갈 겁니다. 코딩의 골격, 각 모듈의 골격을 잡아 나갑니다. 모듈의 골격을 잡고, 그리고 학습하시는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해주셔야 됩니다. 골격을 잡는 과정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특히 제가 많이 할 겁니다. 제가 하고, 그리고 저와 같이 저를 도와주신 다른 분들이 같이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실제 모듈을 구현하는 것은 학습자들이 같이 진행해야 됩니다. 참여를 해줘야지 그래 진행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양이 너무 많아요. 코딩에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저와 몇 명, 두세 명이 이걸 다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를 해줘야 됩니다. 다음에 CycleJS라고 하는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CycleJS 커뮤니티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 이 커뮤니티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을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자체가 CycleJS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구현하는 거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대화를 영어로 해요. 영어로 하니까 우리도 영어를 이용해서 그쪽 커뮤니티 참여하면서, 그 커뮤니티 멤버들이 많지 않습니다.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열몇 명밖에 안 되니까 그 열몇 명으로부터 도움을 받아가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후 계획도 좀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그리고 실제 요 과정이 2월 말까지 끝난다고 하면 이후 계획입니다. 코딩 이후 계획이죠. 이후 계획. 이후는 일단 커뮤니티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위원회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위원회 를 구성을 해야, 이것이 구성해서 업그레이드와 그리고 디플로이먼트를 진행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계획상입니다만은 법인으로, 비영리 법인이 되겠죠. 비영리 법인으로 이 부분은 좀 앞서가는 부분이라서 일단 적혀놓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코딩에도 참여해 주시고, 이 수업을 받으시는 분들이 코딩에도 참여하고, 그리고 위원회를 구성하는데도 그 위원으로 또 참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굉장히 재밌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제 수학, 경제학, 통계학, 회계학 등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들을 접목을 해서 코딩 과정이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처음 지금 수업 받는 여러분들의 백그라운드 지식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프로그래밍만 지금까지 해왔던 분들은 이게 조금 황당할 거예요. 왜냐하니까 통계학이나 회계학 쪽으로 굉장히 많이 나중에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통계학하고 회계학이. 그리고 경제학 쪽으로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또 수학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수학은 특히나 AI 모듈을 만들 때 수학적인 지식들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머신러닝 파트고, 그리고 금융공학에 대한 지식도 꼭 필요하죠. 왜냐니까 이게 금융공학에 대한 게 없으면 은행의 자산을 관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야들, 그래서 아마 상당히 상큼한 경험이 될 겁니다. 일단 관련되는 지식들도 대단히 프로그래밍 외 분야의 지식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쓰는 도구 역시도 오픈넷이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블록체인 알고리즘과, 그리고 CycleJS라고 하는 아마도 처음 들어봤을 그런 FRP라고 하는 Functional Reactive Programming이라고 하는 전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는 코딩 스타일로 코딩을 할 거고, 그죠? 그 모든 것이 아마 다 새로울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아마 굉장히 재밌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